안녕하세요. 이것이 쇼게임이다.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선생입니다. 퍼팅 레슨 여러분께 참 즐겁게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이 옥선생의 전매 특허 369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. 뭐 좋아 이제 369 법칙도 대충 좀 알겠고 하는데, 아니 뭐 거리 맞추는 건 대충 하지만 퍼팅을 할 때 좀 똑바로 치는 방법 좀 알고 싶은데 그거 좀 알려주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뭐 사실은 뭐 누가 몰라? 브레이크 몰라? 뭐 캐디분이 놔주면 그렇게 치면 되는데 문제가 뭐야? 똑바로 못 보내는 거예요. 세상 천지 제일 어려운 게 퍼팅 똑바로 보내는 거예요. 그쵸? 근데 그 연습할 수 있는 킬러 본능을, 이 아저씨의 그 원빈 같은 킬러 본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명 공치기 연습법입니다. 띠딩! 공치기. 지금 연습 그린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전부 다 이런 홀만 찾아다녀. 그런데 저는 늘 저한테 레슨을 받으시거나 저와 함께 골프를 뭐 했던 분들에게는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. 사람들 없는데 가장 평평한 그린을 찾아라. 그래서 30cm, 뭐 한 50cm 괜찮아요. 여기에서부터 잡고 뭐 이렇게 서도 되고 이렇게 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세니까 공을 맞히는 연습을 해라. 그냥 대충 서서 이렇게 서서 공을 딱 쳐서 공을 맞히는 연습을 해라. 또 옆으로 서서 계속 그냥 어떠한 랜덤으로 해서 쳐서 공을 맞히는 연습을 해라. 그런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. 공이 맞고 나면 맞은 후에 50cm 이상 벗어나면 안 돼요. 가령 여기서 쳤는데 이렇게 쳐버렸어요. 그러면 이거는 안 되겠죠? 이건 퍼팅이 아니죠? 뭐 모르겠어요. 뭐 이 당구인가? 그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정말 공을 내가 맞췄는데 공치기를 해서 공을 맞췄는데 벌어지는 이 너비의 폭이 50cm를 넘지 않게 해라라고 합니다. 그게 또 옆으로 뺐다가 랜덤으로 가는 거니까 계속 공치기를 하는 거예요. 또 계속 공치기를 하는 거예요. 계속 본능적으로 너 그러면서 이제 거리를 넓혀요. 거리를 넓히면서 또 가서 공치기를 또 하는 거예요. 또 마치고 또 가서 또 이렇게 흉골로 하시는 분들은 흉골로 하고 엉덩이로 하는 분들은 엉덩이로 하고 손으로 하는 분들은 손으로 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해요. 그러면 어느 거리쯤 가면 안 맞는 때가 나오거든요. 그런데 그건 붙어. 안 맞긴 하지만 이 공에 늘 집중을 해서 무언가를 본능적인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으면 좋지만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이 힘에 맞춰서 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맞아도 안전거리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여러분들은 직진성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 본능적인 훈련도 할 수 있고 붙어 있는 퍼팅도 만들 수 있는 쓰리 퍼팅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특히나 뭐라고 하냐면 최소한 2m까지는 계속 연습을 해라. 맞을 때까지 여기 있으면 쭉 쳐서 치고 또 최소한 그날 2m짜리 퍼팅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니까 안 맞아도 되니까 그리고 공에 한 3배 정도 되잖아요. 그 홀이 쭉 쳐서 최대한 맞히려고 노력을 해라. 이러면 킬러 본능이 생긴다. 또 이런데 이제 저 뒤로 갔어요. 그럼 이제 발걸음을 재보면 9걸음인데 369 법칙으로 하면은 그냥 30cm만 빼면 되죠. 근데 난 30cm만 빼고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머릿속에 30cm 날았지만 홀이 공보다 3배나 되니까 아예 그냥 어금니처럼 금니처럼 하겠어. 하지만 들어가진 않았어도 옆에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집중력이 생긴다는 겁니다. 공치기는요 꼭 연습장에서만 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여러분들 퍼팅 매트가 있으면 하시고 하루에 진짜 이건 100개만 하잖아요. 공치기 이야 퍼터가 뒤집어지건 엎어지건 간에 다 갖다 맞춰요. 그러니까 그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제일 그냥 퍼팅 연습하기 싫어 죽겠어. 그냥 369도 필요 없고요 계속 공치기 재밌잖아요. 놀이잖아요. 놀이. 그러면 여러분들이 쇼퍼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자신감도 생기고 지금 이렇게 작은 공 갖고 노는데 만약에 앞에 홀이 큰 공이라면 얼마나 쉽겠어요. 그쵸?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코스에 나가서 여러분들께 뭐
실질적으로 빠른 그린에서 적용하는 369 법칙 응용편, 뭐 4812, 5510, 15 공식이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, 퍼팅은 이것저것 설명 드릴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뭐 슬라이스 라인에 어떻게 봐야 되고, 훅 라인 어떻게 봐야 되고, 또 뿅점이라는 건 어떻게 찾고, 이제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리게 될 거니까요.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 주시고, 일단 나가기 전에 이 스트로크 연습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를 알려드렸으니까 그 점은 주기적으로 이 순환을 시키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것이 숏게임이다.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